커피를 열어 일방향 소통 노 쌍방향 소통 예스 원, 투, 쓰리 진정한 공감 만들고 대한민국 방방곡곡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 살아 움직이는 시스템 숨쉬는 역사 대한 뉴스 아무나 따라올 수 없어 예 시청률보다 기본에 충실해 소리 높여 KTV 우리 함께 즐겨봐 정책방송 KTV 놓치지 말자 2016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대박 고고망 올 하반기에 꼭 알아야 할 생생한 정보가 뭐야? 8월이니까 팔딱팔딱 생생한 정보를 알려주지 그거 아주 개그야? 멋져 치 치 뭐야 코코멍 저 녀석 개그감까지 들었군 하반기에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? 얼른 가서 당장 알아와 당장! 어 그러니까 올해 201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이 저렇게 많다고? 당근 연근 이런 건 놓치면 손해라는 거지 뭐니? 자 먼저 7월부터 실시된 맞춤형 보육부터 알려주지 7월부터 어린이집에서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고 있어 들어는 봤는데 뭔지 잘 모르겠다고? 어우 이럴 수가 맞춤형 보육은 2살까지의 영유아 아이를 가진 가정이라면 눈여겨볼 만해 어린이집 종일반을 12시간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인데 꼭 맞벌이 가정이 아니어도 취업 준비 중이거나 임신, 다자녀 가정 등 더 많은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대 예, 달라지는 건 이뿐만이 아니래 건강보험 보장이 더 확대된대 전에는 치과 진료에 대한 보험을 70세 이상만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만 65세 이상 어르신도 가능하대 임신부 진료가 어려운 지역에 출산 장비도 추가된대 잘 됐지 또 뭐 시원하게 달라지는 거 있는 거니? 하반기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강화될 예정이래 주행거리도 길어지고 평가 항목도 추가된대 이건 보복 운전에 대한 법률이 강화된 것과 관련 있지 보복 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이 엄격해졌거든 생활 밀착 달라지는 정책 팁 그 중에서 꿀팁 몇 개만 소개하지 이제 빈병 환불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환불할 수 있어요 만약 소매점에서 빈병 환불을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고 보상금도 지급된다는 사실 또 달라진 법도 있어요 11월 말에 시행 예정인 신해철법인데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나 병원 동의 없이도 의료 분쟁 조정을 개시할 수 있어요 와 앞으로도 더 생생한 정보 기대하라고 예!